강정대입니다. 여기 전 국민회관을 찾아주신 이렇게 추모 사연소에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대보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함께 하신 현재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한국전쟁을 전후한 적폐경의 혼란기에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바라지 않고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고 순상균형과 명예회복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의 진상규명과 대상, 보상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령제가 이낙연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족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염정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남 의원님.